손효원 현대엠코 대표와 박치영 모아건설 대표가 2013 주택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 산업훈장을 수은했습니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보증이 오늘 주최한 2013 주택건설의 날에는 박기풍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전국의 400여 명의 주택건설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와 이병화 두산건설 부사장이 은탑 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지승동 대명 종합건설 대표와 이명기 SK건설 상부가 동탑 산업훈장을 수은했습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해야 할 일이 많은 만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5천여 회원사와 힘을 합쳐 주택업계가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번 금탑 산업훈장 수상은 모아 미래들을 사랑해주는 고객들의 후원으로 받게 되는 상이라 더 값진 상입니다. 좋은 아파트를 지으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노력하고 영구에 살기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